먹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저는 막 피부에서 이렇게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 때가 한 3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 아니었으면 지금도 너무나 고통스럽게 아마 그 피고름이 나서 여기다 테이프를 막 붙이고 다녔거든요. 그게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들어갈 때 엑스레이를 청와대 그때 강의를 했었는데요. 대통령 비서관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셨는데요. 여기 이게 막 주르륵 한 번도 뵙지는 못했어요. 여기 이렇게 막 주르륵 주르륵 이렇게 흘러서 엑스레이 찍을 때도 이걸 막 붙인 상태로 그러면 피부과 선생님이 거의 신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한테 한 고생 많이 하셨어요. 5년, 7년 정도 정말 이거를 거의 뭐 바늘로 찌르듯이 정말 싹 고쳐주신 거예요. 원장님은 원래 제 요가 수업에 오셨던 선생님이신데요. 원래 제 피부보다는 좋지 않다면서 만족해하지 않으시지만 저는 우선 피고름이 안 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그냥 뚝뚝 떨어졌으니까요. 문화센터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수업 중에 그냥 이렇게 퍽 터져가지고 화상 입은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퍽 터져서 미간 사이에서 피고름이 쫙 흐르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럴 때는 피부과를 가야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어그러지게 되면 성형외과에서 성형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러면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숨이 잘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막 근데 어떤 피부과에서도 그걸 찾지 못했어요. 3년, 2년 반, 3년 정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마지막 에콜스 요가 비디오를 찍었거든요. 그 우리 권윤주 원장님이 정말 이대에 나오셨는데요. 정말 신의 손으로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거는 아름다운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미 뭐 상처가 나고 그래서 그게 신경이 쓰이면 좀 이걸 고치는 것도 좋겠지만 그저 피부에 매달려서 어떻게 광이 더 날까? 어떻게 더 예쁘게 해볼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니고 막 보톡스 맞고 보톡스를 맞으면 그렇게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신경을 건드리나 봐요. 그래서 원장님이 절대 맞으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의 보톡스 상황은 그래요. 더 발전하면 또 모르겠지만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되나 봐요. 그리고 지혜롭지 않아질 수 있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질병인지 아닌지를 나눠서 해야지 무조건 비웃어서는 안 되죠. 피부과 성형외과도 절대 비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숨이 잘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게 입의 모양이 그래서 침이 좀셀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성형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가슴 성형을 받는 것도 이게 몸이 아플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형외과도 아주 좋은 그것이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 없는 돈과 이미 완벽한 기능을 하고 있고,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거기에 모든 수입을 바치면서, 뭐, 대출까지 받으면서 거기에 매진한다는 건, 그거는 어리석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녀나 그가 받고 싶은 말은 아름답다는 얘기일 텐데, 한심해. 아우, 비위 상할 정도야. 대표적인 예가 마이클 잭슨이죠. 괴물 같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건 내면에서부터 나오고, 외적인, 그런 것들과는 그 향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쁘다와 아름답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면 당신은 예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름다운 삶은 아주 진국 같고 깊고 변화가 없고 외모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저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분 집중 명상을 예쁜